네, 대전의 딸 김소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네, 우리 김소연만의 독특한 예리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김건희 여사의 그 파우치백, 그 지갑인데, 파우치백으로 이 민주당애들이 드디어는 수사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검찰이 수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건. 뭐 그거야 우리 쪽에 자유대한민국당 단장님이 그러니까 네. 이종배 시의원이 지금 뭐 이것저것 고발을 수시로 하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종배 시의원 문재인 뭐 김정숙 뭐 샤넬 뭐 이런 옷 이런 거다 고발했단 말이에요. 네. 고발하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듯이 네. 저쪽도 뭐 수사해라 수사해라 하지 말고 그런 고발을 하면 돼요. 그 민주당 쪽도. 그리고 뭐 이쪽은 뭐안 된다 안 된다 할게 아니라 그 오상준 단장님 같은 분이 예. 만약에 저쪽에서 김건희 여사 뭐 이런 의혹 자체를 네. 고발한다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알기로 국민권익위에다가 한 번인가 최근에 누가 시민단체 저쪽에서 했었는데 네. 네. 자기들 영역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뭐 반려했나 뭐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수사는 수사의 단서가 뭐 인지, 고소, 고발, 뭐 여러 가지가 첩보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중에 고소, 고발을 자기들이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수사는 수사해라가 아니라, 네, 수사가 촉발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촉발이 되면. 오히려 더 법적으로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사라는 게 하루 오늘 하루 막쭉 수사해가지고 내일 결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총선 끌고 가겠다는 거지, 이놈들이. 네, 그 아무리 빨리 해도 뭐 이거는 뭐 사실은 사실관계는 좀 명확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김건희 여사님 같은 경우는 서면 조사 한번 할 거고 그래도 뭐 내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경위나 이런 거. 그리고 누구야, 목사 불러다가 진술 따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은 그냥 가요. 그러니까 이걸로 총선 울고 먹겠다는 거지, 수사 뭐 있자면서. 네, 그리고 또뭐 소환하네, 안 하네, 뭐 특혜를 주네, 안 하네, 뭐 이런 걸로 이제 쭉 끌고 갈 생각인데, 사실 이제 처음부터 이거를 뭐 일축시킬 수 있었는데, 네, 지금 약간 과민 반응, 우리 쪽에서 너무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지금,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뭐, 방어를 다 같이 하는 건뭐 긍정적인 효과이긴 하나, 그래도 너무 이게 좀, 뭐, 문제가 자꾸 더 커지게 촉발시키게 만든 데는, 분명히 김경률 회계사의 뭐, 사과해야 된다, 마리 앙뚜아네트 뭐, 사례를 비춰, 뭐, 그런 얘기가 분명히 크게 나갈 촉발시켰지, 거잖아요. 더 기름을 부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쪽 진영에서는 민주당 쪽 진영에서는 뭐 사과하라고 이런 얘기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사과가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시키고 언론으로 어떻게든 끌고 가는 게 목표인데 그렇지. 네, 근데 이제 그 김경률 회계사님은 그게 뭐 걱정이 돼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도대체 알수 없는데 저들이 뭐 사과하면 그런 걸안할 인간들도 아니거든요. 그니까, 네. 그거를 왜, 기름을 부었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무지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데, 아니,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게, 이 네. 사람이 좀 위험 인물이다. 아, 네. 네. 출신이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어떻게 그 보세요? 참여연대가, 뭐, 좌파 핵심이었고, 자, 어제 민경우 선생님, 그 예전 그 비대위원 들어왔다 금방 그만두신, 깔끔하게 사퇴했잖아요. 그쵸, 그 사퇴할 민경, 일도 아니었어, 사실은. 그쵸, 뭐 심한 말도 아니었고, 앞뒤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 그리고 아니었는데, 바로 사과했잖아요. 바로 그때. 그쵸, 바로 네. 내놓고. 근데 말씀하세요. 그 민경우 선생님이 이제 시민단체 길이라는 데 대표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걸 온라인으로 좀 들어봤는데,
그 주사파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꼼꼼하게 하시더라고요. 워낙 경험담이시니까. 예. 근데 아무튼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지금까지는 뭐 여러 전교조 뭐 여러 단체들 친노 무릎 뭐 여기저기 다 해도 참여연대가 예. 그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예. 특히 종북 주사파 이런 데 핵심 조직이었고 그 어쨌든 모든 이슈를 참여연대가 다 주도하다시피 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체였던 거예요, 예. 좌파한테는. 근데 김경률에게서는 그 중에서도 엄청 중요한, 참여연대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핵심 역할을 했던 그렇죠. 예.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 2000년대 이후에 참여연대가 그 촉발시켰던 여러 가지 이론을 제공하고 뒷받침해주고 또 구심점이 됐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뭐 효순이 미선이 사건 뭐부터 시작해서 그 촛불까지 광우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다 집회 시위나 뭐 이런 그 전국을 흔드는 거를 다 그쪽에서 만들어내다시피 했는데 그때마다 김경률에게서는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 근데 그것을 단순히 뭐그 똑같은 386인 조국의 입시 부정 때문에 그것만 비판했다고 해서 나머지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반성을 했거나 또는 실체를 알아내서 후회를 했거나 했는지 전혀 알수 없어요. 의문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 전혀 알수 없고 예. 이번에 이제 비대위원 되자마자 저렇게 보이는 행보는 되게 작정하고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 그거 들어요. 지금 왜냐면 지금 계속 네. 사과를 안 하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네. TK 의원들한테나 사과한 거고, 예. 그리고 12월 17일, 제가 좀 찾아보니까 12월 17일자까지도 그 제3지대 창당 있잖아요. 새로운 미래인지 뭔지. 그, 이준석하고 양양자, 결국엔 어제 합쳤던데, 그 창당하는 뭐 발기인 대회나 뭐 이런 거에 국회 산행사에 매번 가서 맨 앞줄 또는 이준석 바로 뒤편 이렇게 사진 찍고 뭐 그랬더라고요. 그러게, 그런 사진이 나오더라.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비대위원으로 임명된 게 12월 28일이거든요. 그럼 불과 보름도 안된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 한 열흘 상간에. 근데 제 생각에는 김경률 회계사가 이제 그동안 자기가 그 조국 사태 때부터 나름의 투쟁을 했으니 사실 투쟁이라고 해봤자 우리 태극기 어르신들처럼 나와가지고 집회 시위를 함께 하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울고 웃고 이런 것도 아니고 방송 나가서 떠들고 조국국서 대담집 써가지고 돈 벌고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한 거게 뭐 네, 대단한 방송 나가서 떠드는 거야. 본인 회계사니까 뭐 전문성 있으니까 대장동 같은 거 김사랑 언니 이런 사람들이 해놓은 거 나중에 몇 마디 숟가락 얹은 것뿐이고 조국국서 같은 경우는 그 우리 박사님은 박사 논문도 쓰시고 다 하셨지만 뭘 앉아서 쓰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작가가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쓴 것도 아니고 대담집이라고 해서 편집인을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인터뷰 인터뷰를 형식으로, 네, 인터뷰 형식으로 5명이 앉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서로 조국에 대해서 떠든 거를 대화록 형태로 만든 게 조국국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팔려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네, 근데 왜냐면 그거 누가 다 사줬겠어요? 그러게. 외국 시민들이 다 사줬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돈 벌고 그러니까 저쪽 진영에서 꿀 빨다가 조국한테 뒤통수 제대로 치고 자기 딴에는 이제 진실을 뭐 밝힌다고 했겠지만 그 참여연대 있으면서 효순이 미선이부터 시작해서
촛불 집회하고 광우병 뭐 탈원전 뭐 이런 이재명 관련된 거 이런 거 저런 거다 봤을 텐데 시민단체도 그렇고 윤미향 이런 거. 근데 어떻게 조국 때만 진실을 알게 되죠? 그 사이에 회계사라는 사람이 누구보다 회계를 정확하게 볼 텐데, 모든 게다 시민단체들이 지금 회계부정 일으키고 해가지고 그 어떤 정치적 이슈에 손을 얹어서 손을 보태서 지금 민주당 쪽을 지지를 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회계부정을 회계사인 김경률 회계사가 몰랐다고요? 말이 그안 안에 되지. 있을 때? 네. 그 안에 있을 때 제대로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죠. 그렇지. 저는 시의원 2년도 안 했었는데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대전을 제일 오래된 여성단체 폐쇄시켰거든요. 자진 폐쇄까지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그거 아주 잘했는데. 네, 그러니까 회계 부정 같은 거 필연적이란 말이에요. 시민단체들은. 그렇지. 네, 근데 그거를 그때까지는 모른 척하고 모르쇠로 하다가 조국 때문에 갑자기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우파로 전향한다거나 아니면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고 책을 판다거나. 그러니까 이쪽에서 꿀 빨다가 이쪽에서 꿀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방송 엄청 나갔잖아요. 그러게요, 예. 네. 근데 이런 사람이 뼛속 깊이 그386 운동권 특유의 그 약간 시니컬하고 막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선민의식과 오만함 뭐 이런 거를 지금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약간 그어 자한당 뭐센뭐자뭐자 한나라당 자한당 뭐 얘네들이 이제 경멸적 감정을 가졌던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당들 있잖아요. 네, 전신들. 그것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여전히 뱃속 깊이 가지고 있는 거야. 갖고 있으면서 나는 뭐 니네가 오라고 하니까 가준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12월 27일까지도 제3지대 금태섭 뭐 여기 준석이 막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온갖 훈수질과 뭐 선민의식과 뭐 이런 걸 마음껏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정치 개혁을 뭐 자기들이 할 것처럼 하는 그런 집단과 함께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한 열흘 만에 비대위원 지명이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물밑 작업과 나름의 정치질을 했겠어요? 네, 그 과정에서 이쪽에서 애가 타서 이철규 뭐 인재영 위원장일 수도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지도부일 수도 있는데 이쪽에서는 인플루언서 한 명이 이준석 쪽이나 제3지대에 힘을 얻는 것보다는 우리 쪽으로 끌고 오는 게 낫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백종원 가지고 지금 민주당과 뭐 국민의힘 줄다리기 싸우자. 하더라고. 네, 줄다리기 하듯이 그렇지. 저쪽 넘어가느니 우리 쪽에 오는 게 맞고 제3지대에서 얼쩡거리느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공천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여당으로는 훨씬 좋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몸값 나름 뒤에서 이렇게 잘 부풀려가지고 이쪽 갈까 저쪽 갈까 하다 이쪽 온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제 자기가 조국한테 해놓은 게 있으니까 못 가고. 네, 이런 사람을 어쨌든 영입 인사니까 공천을 주긴 줘야 될 텐데 지금 다른 공천 영입 인사들은 뭐 하다못해 고동진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험지 출마한다고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본인은 아예 이제 전략 공천을 받을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제자로 사람들이 이제 화났던 건 자기 마포구에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뭐 어쩔 건데 이런 식의 와, 그러니까 야, 거기에 완전히 흥분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오만함이 있는 거예요. 오만함 있어. 네. 이런 사람들은 받으면 안 됐었는데 전좀 안타깝고 아쉽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박사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이해관이라는 사람들 있거든요. 업계에. 이준석 핵심 관계자? 네, 그뭐 허은아, 최재형, 그렇지. 뭐 그런 사람들 몇명안 되지만 김웅, 뭐 그리고 이제 그 김웅은 그때 빠졌지만 어쨌든 뭐 여명수, 몇 명하고 임승호 옛날에 임승호 꼬맹이 되거든요. 뭐 어린애 있어. 네, 뭐 그런 친구들하고 그 국회에서 이준석을 거의 뭐 찾아가고 띄우는 그런 형태의 뭐 토론회를 한다거나 최재형이랑 같이.
그런데 본인이 어쨌든 나름 그중에서 중량감 있는 인물이거든요. 이분은 언론에서든 뭐든 가서 힘을 실어줬던 사람이에요. 그러게.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그러면 이준석이랑 딱 단절했을까요? 아, 그렇지 네. 않다고 보지. 피가 그쵸, 뭐. 피가 그쪽으로 땡길 걸 하는 네. 짓을 보니까. 예. 그 비대위 회의나 이런 거 있으면. 네, 그 예전에 김재석 천하람 뭐 여기 이해관들이 여기저기 비대위 공천심사위 어디 무슨 뭐 최고위 이런 데 막 들어가잖아 어떻게든. 맞아요. 네, 근데 김경률이 생각지도 않게 김경률 기사가 혹시 이해관 노릇하고 있고 정보 갖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요. 아, 그러네. 네, 걱정이 될 그러니까. 정도예요. 친분관계가 친호관계가 그렇게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미안하다. 내가 준서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한동훈과 함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들어가서 뭐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아볼게. 이해해라. 이러고 끝날 사이 같진 않거든요. 네. 네. 그리고 물어보면 대답 안 해주겠어요? 그렇지. 네. 그런 상황이고 제가 볼 때 이제 김경률 회계사 그래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겉으로는 위장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쪽에 왔으니까. 예. 네,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 예. 네, 왜 예를 들면 이상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위장도 아니고 진심이지만 저쪽에 어떤 실체를 알게 됐고 자기가 이쪽으로 오게 된 이유가 명분이 명확하고 아, 그럼요. 그리고, 네, 한동훈 만나보니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더라. 국민을 위한 마음도 대단하더라. 그 대통령을 잘 보필해야 된다. 대통령을 잘 모자를 하고 윤석열 정부가 순항할 수 있게 도와야 된다라는 걸 확실히 하고 있어요. 그러게. 예. 그렇게 그런 걸 확실히 한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면 그냥 특검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내시는 게 어떻겠냐. 아니면 뭐 그 좀 뭐 국민들께 설명을 좀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다면 예. 이건 충언이고 아, 걱정돼서 하는 얘기구나라고 누구나 납득을 해요. 예. 그런 발언을 전제로 한다면. 그러게. 예. 근데 김경률 회계사는 이쪽 넘어와서 제대로 건든 이슈가 이거 제가 언제부터인가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이미 2주 넘었어요. 엊그제부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맞아, 맞아. 예. 이쪽으로 지금 지금 오늘이 25일이니까 비대위가 출범하고 현충원 다녀오고 전국 좀 순회하고 뭐 본격적으로 어쨌든 뭔가 이슈 몰이를 하기 시작한 지가 한 2주 됐거든요. 예. 그리고 방송 나가고 뭐 이런 게. 근데 그 2주 정도 안에 최초로 이 김경률 회계사가 건들고 가장 제일 먼저 띄운 이슈가 그 디올백 이슈예요. 하. 네, 2주 됐더라고요.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방송 나와서 최초 떠든 게. 그럼 작정하고 덤벼들었다는 말이 맞네. 네, 자기는 놀랬다. 네. 디올백 너무 놀랬다고 김경률. 회계사가 한 2주 전부터 이미 이거를 슬슬 빌드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말해서 이게 아 비대위원 비대위원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다니 막 우리는 이러고 좀 놀래고 막 부들부들하고 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미 2주 전에 김경률 회계사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나는 네. 정치인이다라는 네. 그 MBN인가? 나는 정치인이다라는 MBN 첫 단독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아, 거기에서 김경률 비대위원 첫 단독 인터뷰 1월 8일이에요. 네. 그 첫 단독 인터뷰의 제목이 뭐 한동훈 위원장의 전화 받은 썰 푼다. 뭐 그런 것부터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김건희 디올백 금품 수수 의혹 개인적으로 큰 충격이다. 아. 네. 그러니까 뭐 꼭지가 여러 개 쭉 나오잖아요. 인터뷰니까 예, 단독 인터뷰니까. 그렇지. 예. 네, 그중에 굵직한 거 하나가 이거예요. 김건희 디올백 금품 수수 의혹 개인적으로 큰 충격이다. 대통령실 대응 미흡하다. 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은 대통령을 굴복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네. 보름 전서부터 이미 나올 때. 네. 그러니까 뭐 그 단순히 뭐 흠집내기 막 이게 아니라 그러게 목적이 명확한 거예요.
내 말에 굴복해서 내가 비대위원이니까 당정 관계 대등하고 정은 대통령은 비대위원인 내가 의견 내면 넌 들어야 돼. 들을 때까지 할 거야. 이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네가 직접 나와서 얘기해. 아. 나와서 사과해. 이게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그 특유의 좌파 특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렇지. 부인 사건 욕먹고 그러면 그냥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으면 되거든요. 그렇지. 기원형거리버리고 이거를 작정을 하고 한 거예요. 그러네. 작정하고 샘벼다. 그러면 네. 이준석하고도 내통을 할까? 내통하겠죠. 왜냐하면 이준석이 그 제3지대 뭐 정당 창당하기 전에 국민의힘 나간에 만에 27일 디데이 막 잡아놓고 네. 막 이제 언론에 흘리던 얘기들이 50억 특검 50억 특검 이거 제 이제 거부하면은 다시 의결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낙선자들 낙천자들이 대거 이거 동의해 줄 거다. 총선 임박해서 그러면 끝난다. 윤석열은 끝난다. 그러면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 김경률 회계사도 이 얘기를 해요. 1월 8일 인터뷰 첫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는 좋게 해석하면 이게 위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진심으로 큰일 났다고. 특검 막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 수습해야 돼. 이런 생각을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석한다 한들. 그렇지. 한들 그쪽, 그건. 가운데서 논평자가 아니라 진중권처럼 비대위원인데. 비대위원 됐으면. 그럼. 당정 간의 관계가 대등한 건 변론으로 하고 예. 쉴드를 쳐야죠, 정권은. 당연하지.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득할 생각을 해야죠. 그럼. 네, 이거 특검은 한동훈 위원장이 똑부러지게 말씀하셨잖아요. 특검 법안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 문제가 많은 법안이다. 네. 그러니까 뭐 내용상으로 김건희를 수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특검 법안 자체가 야당 의원 중심으로 뭔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야당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고 이런 전례 없는 특검 법안은 받을 수가 없다. 이게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었거든요. 예. 대통령실도 마찬가지. 근데 본인 혼자 이준석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국민들이 이거 부정적 여론인데 디올백 금품수수 사건 디올백 금품수수 사건이래요. 하, 금품수수 사건. 네, 이걸 보고는 저도 사실은 되게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본인이 비대위원이면 비대위원 입에서 금품수 사건이라고 말을 하면 금품수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게. 이건 의도한 거예요. 의도된 거야. 예. 보도되라고 의도한 거고. 그렇지. 보도되라고 의도한 이유는 대통령을 굴복시키기 위해서예요. 야. 혹시라도 한동훈 위원장님이 이걸 모르신다면 제가 볼 때 한동훈 위원장님 믿고 깝치는 것 같은데 그.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님이 정중하게 모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천거를 받았던 어떤 물밑 작업이 있던 누가 추대를 하자고 했든 간에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어쨌든 직접적으로 비대위원장께서 원래 비대위원들한테 정중하게 모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뭐 조건 달았겠죠. 내 의견 적극 수용해달라. 나는 사람에 따르지 않고 여야 가리지 않고 내 말을 할 말 한다. 괜찮겠냐? 한동훈 위원장 당연히 흔쾌히 이런 식의 사악한 뭐 발언이 나올 거라 생각 못했으니까. 그렇지, 그럼 모르지. 네, 당연히 그 국민과 함께하는 일 뜻 같이 하자. 좋게 얘기했겠죠. 그렇겠지. 네, 그거 지금 뭐 등에 업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님을 볼모로 삼고 지금 믿고 저렇게 떠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얼마나 갈지 좀. 가야 되고 이게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 지금 김경률에 대해서 이제 정말 국민적 반감이 막 심해지니까 이제 조중동이 나서서 쉴드를 치고 진중권 그 기계적 중립 지키는 진중권도 이런 식으로 김경률 내친다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키려고 또 나서고 그 있다. 조중동이 그렇게 나서대 지금. 네, 조중동은 지금 뭐냐면 이건 국민적 반감이에요.
도의의 문제고, 그리고 개념 없는 거예요. 말이 앙도 안 트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기준이고, 네, 무식한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뒤로 하고, 국민적 반감은 뒤로 하고, 흐린 눈하고 못본채한 다음에, 이건 친윤의 농간이다. 친윤들이 김경률 치려고 하는데 지켜야 된다. 그런 한동훈, 식으로 몰아가더라고. 한동훈 너 대통령하고 기싸우면서 이번에 밀리면 안 돼. 뭐 그렇게 뭐 부추겨. 네. 맞아. 이간질을 시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당할 사람이라고 전 절대 보지도 않고요,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께서. 네. 뭐 자기들이 뭐 김경률 회계사 그러대요. 뭐 인터뷰인지 기사 보니 문재인 정권에서 같이 핍박받던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동지애가 있다는 식으로 한동훈 위원장이랑 뭐그 오늘 기사에는 한동훈 위원장이랑 뭐 남자 대 남자로 뭐뭐그 얘기가 신뢰가 나오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도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신뢰만 할까요? 에이, 그건 택도 없지. 에이, 그럼.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김경률에게서 무슨 핍박을 받았는데요? 뭐 무슨 핍박 좋아하네. 무슨 예, 핍박받아. 무슨 핍박, 무슨 기관장에서 뭐 자리를 뺏겼어요? 국가기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있다가 잘리거나 그랬냐고요. 그냥 그래. 회계사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그럴 순 있겠지. 자기의 주요 빨대에 뭐 매월 수입원이었던 좌빨, 뭐 시민단체들이나 좌빨 뭐, 그런 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감사니 회계니까 뭐 그런 자리들 뭐 회촉당했을 순 있겠네. 매월 뭐 위원회 같은 데 나가던 거. 그 정도가 핍박이라고 회계사가. 말도 안 되는 그때 얘기죠. 오히려 방송으로 더 떤, 그때 떴는데, 뭐, 문재인 정권 때. 그전엔 그쵸. 뭐, 방송 수입이 훨씬 더 많았고 조국국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친구 그러니까. 드링에 칼 꽂고 책 팔아가지고 돈 아니, 벌었잖아요. 그때 꿀 빨고, 지금도 꿀 빨고 있는 거야, 진짜. 네, 그런데 무슨 핍박을 받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그 어디다 숟가락을 얹냐고요. 핍박받은 거 하면은, 네? 저기 윤석열 한동훈처럼 좌천 그럼. 당하고, 막 전격 징계하려고 막 추미애가 덤벼들고, 그럼. 사찰하고, 이 정도 돼야지 핍박이라고 하죠. 그럼. 사람 못 살게 구는 거죠. 네? 근데 무슨 핍박, 무슨 운동권 특혜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은 저 정도로 핍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 어디서 감히 또막 나를 어떻게 하겠어 대통령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오만을 떨더라고, 이놈이. 네, 이 오만함을 꺾지 않으면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그 금품수수 말이 앙짜네트 이런 거 워딩 나가게 하는 비대위원을 위해서 제가 한동훈 장관님 위원장님 충격요법 하나 쓰자면 좀 있으면 뭐 김경률 보고 남자 최순실이냐 이런 얘기 나오겠네. 네. 이렇게 말하면 좋겠냐고요. 네? 그렇지, 맞아. 네. 한동훈은 아바타다. 김경률 아바타다. 한동훈은 김경률의 입일 뿐이다. 한동훈은 김경률의 뭐 꼭두각시다. 비선 실세가 김경률이다. 이런 얘기 나오게 생겼다고 오늘도 워딩 봐봐요. 그러니까. 네, 남자 대 남자로 뭐 신뢰가 있다는 등뭐 그리고 또 뭐래 한동훈 뜻을 같이 한다는 등, 네? 어처구니가 없죠. 예,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본인이 할말다 해놓고 마지막에 권위가 필요하면 어김없이 한동훈을 끌어들입니다. 그러게. 네, 한동훈 위원장님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를 스스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김경률한테 약점 잡힌 거 없으실 거고, 네, 뭐, 명분 좋잖아요. 네 마포구에 출마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비대위원은 뭐 사퇴 내 지금. 전략공천 지역이고 그러니까 사표 내고 출마자들은 그만둬라. 해서 그럼. 그냥 출마자들 그냥 다 같이 그만두게 하면 그럼요. 뭐 모양새도 나쁘지 않고. 맞아. 지금 비대위원이 무슨 일을 하는데요? 방송 나가서 게임플레이 오늘도 행사 나가고 그러거든요. 김경률? 네. 그 행사 저도 초청받았는데 전안 가. 윤경률하고 싸움 만날 것 같아서 안 가요. 네. 싸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니 행사나 나가고 뭐 그럼. 그러고 있지 무슨 당무를 하고 뭘 하는데요. 그러게. 권력이나 알량한 권력 치고 이제 뭐 공천에 영향력 끼치고 이러겠지. 그 박상수 변호사라는 1호 형이 이제 있죠. 예. 거기도 김경률 픽이에요. 아, 네. 왜
물개나 피개예요. 저랑도 되게 친한 변호사님이셔서 훌륭한 변호사고 열심히 하신 분이라 제가 뭐 그분에 대해서 얘기할 건 전혀 없는데요. 김경률 회계사랑 몇 달 전부터 준비했고 북콘서트도 김경률 회계사가 가서 사회 봐줬고요. 그렇게 하고 영입 이제 들어왔어요. 회계사 김경률 회계사 픽이에요. 도대체 무슨 얼마나 큰 영향력을 더 행사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인재 영입 1호까지도 그렇게 픽할 정도인데. 오야. 네, 그러니까 픽이라는 게 인재 영입 위원장님이 하신 거지만 선거를 그분이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추천. 예.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말빨이 먹히고. 이게 도대체 뭐 국민의힘에 이 사람이 무슨 큰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 전 모르겠어요. 네. 불과 얼마 전까지 김사랑 작가님 방송 보시면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재명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실체를 알고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제 나이만 돼도 현지마다 소리 들어요. 그걸 몰랐다고?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예.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어린 친구들은 이제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전교조 세대, 전도 전교조 세대한테 배운 세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 나오고 일하고 뭐, 문재인 정권 경험하다 보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경험하다 보니 정신이 깨이고 뭐 국가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김경률은 그런 군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군번입니까? 아이, 말도 안 되지. 그런 거면 본인이 스스로 무식한 걸 인정을 하라고요. 저는 저 386들 제가 박정희 대통령님 재작년 추도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들의 그 무식함이 저는 큰일이라고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운동권을 끝나고. 아니, 무식한 게 아니라 삐뚤어진 사고로 그 사안을 보는 거야. 삐뚤어져가지고 보면은 걔들은 색안경을 쓰고 그쪽으로 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일부러 안 보려고 그러고 그냥 그러는 거야.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경우도 그럼. 그냥 그 혁명론자들 있잖아요. 혁명 막 프랑스 혁명을 막 무슨 세계사에 막 엄청 그런 의미를 주는 의미 있죠. 의미 있었는데 그 안에 집단 광기와 막 그 폭력성과 사실 왜곡 마녀사냥이 지금 다 어쨌든 많이 알려졌거든요. 예. 실증되고. 그럼. 근데 그거를 그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저 아저씨는 지금. 아니 애써 안 보려고 그런다니까. 이놈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게 지금 들어 있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그렇지. 마리 앙뚜아네트. 그게 좌파들이야. 마리 앙뚜아네트 뭐 난잡한 사생활과 사칭 이런 워딩을 해가면서 그것 때문에 군중이 이제 화가 났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뼛속부터 좌파예요. 좌파야.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고. 좌파들 특징이야 그게. 반감. 특징. 권력에 대한 반감을 기본적으로 깔고 탑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도 한동훈 위원장님도 권력과거든요. 비대위원장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권력인 윤석열을 치라는 거예요, 한동훈 손으로. 그거야, 그거. 이게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님, 여기에 지금. 넘어가면 안 돼. 안 되죠. 자기 손으로 지금, 네 손으로 윤석열 쳐라, 이거예요. 얘들이 죽은. 그럼. 네. 안 됩니다. 안 되죠. 알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아유, 김소연 변호사의 탁견이 아주 놀랍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률, 이준석과 내통하고 윤석열 굴복시키기 위해서 투입된 거다. 위험한 인물입니다. 위험한 인물이에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